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사실 환자분들은 뭐 피곤하다, 뭐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직접적 관련성은 좀 떨어지고요. 저희가 이제 비타민 D가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가톨릭대 성빈센터병원 내분비 내과의 김규호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체내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결국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 이제 태양 광선에 있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이외가 이제 식품으로 섭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태양광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호르몬이다 보니 태양광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 지하에서 계속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실내에서만 활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기 입원한 경우 그럴 수 있고 또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 잘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추가적으로 음식은 잘 드시는데도 장에 문제가 있어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흡수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연령과 나이대별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를 권장량을 800IU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일 낮 시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태양광을 쬐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식품, 이제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이제 기름진 생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버섯,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좀 강화된 유제품 섭취를 통해서 조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사실 환자분들은 뭐 피곤하다, 뭐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직접적 관련성은 좀 떨어지고요. 저희가 이제 비타민 D가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뼈가 약해지고 또 이와 동반돼서 이제 근육이 약해집니다. 사실 비타민 D 자체로 결핍이 있다고 해서 당장 생명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결핍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칼슘 혈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칼슘 혈증의 경우 경련 혹은 뭐 부정맥,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골연화증이라고 구루병이 성인에서 생기는 형태 그런 병이 또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골다공증도 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골다공증도 저희가 경증도 있고 중증도도 있고 이제 중증도 있는데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은 골다공증이 중증도에서 중증으로 더 가게 되고 또 중증 골다공증이 골절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더 진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더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 보충 시에는 알약 형태로 경구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농도의 비타민 D를 근육주사 맞으면 효과가 있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몇 달에 한번 가서 근육주사로 뭐 10만 유닛, 20만 유닛을 맞았다. 그럼 이제 맞고 나서 혈중 농도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달 동안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혹은 이제 6달 동안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시점에 또 이제 맞게 되는 것인데요. 체내에 그렇게 이제 과도한 고농도의 비타민 D가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한번 맞았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이렇게 이제 고농도 뭐 10만에서 20만 단위를 근육주사 맞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골절,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에 다른 불편 사항이 없다면 내가 이제 먹었을 때 속이 너무 불편하다, 변비가 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경구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량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약으로 보충한다고 했을 때는 또 과다 복용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이제 만 IU 이상을 이제 섭취하는 것을 조금 이제 금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헌에 따르면은 하루에 이제 6만 IU를 섭취했던 환자에서 비타민 D 중독증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먹는다고 몸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선크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선크림을 사용하더라도 태양광에 의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그 이제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크림을 사용하게 되면 비타민 D 결핍증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